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또? 네. 좀 요즘에 바빠서 영상 찍을 시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리뷰를 해야죠, 뭐. 어떡해요. 아, 일단, 이 영상은 뭐냐면, 무슨 뭐, 협회에서 그 자격증 시험, 그뭐 민간 자격증,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데 그냥 뭐 한번 해보려고 좀 용품이 필요한 거 이런 거좀 시켜봤어요. 네. 그리고 어디에서 시키는지 예, 여쭤보셨는데 여기 이곳에 두 번째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주문을 했어요. 네, 전에 주문하던 데는 한 10년 넘게 거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 연락도 잘안 되고 그래서 네. 이거 두 번째 시키는데 저는 한번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 용품점을 한번 뚫어 놓으면 계속 꾸준히 한 곳만 계속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네. 성격이 그래서 네, 이곳저곳 주문하지 않고 한 곳만 그래서 시켜봤는데 뭐 친절하고 네 괜찮아요. 일단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시켰는데 이거는 서비스로 준 거예요. 네, 서비스로 준 건데 그냥 막 퍼줘요. 네. 이 사장님 스타일이 그냥 막 퍼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써보고, 그렇죠? 이런 거 서비스로 주면 써보고, 네. 나한테 좀 맞다, 괜찮다 그러면 주문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고무줄 그때 물어보셨는데, 잘 끊어져요. 그런데 뭐 끊어질 때까지 쓰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싸니까 많이 시키셔가지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거의 일회용. 저는 그냥 금방금방 버리는데 많이 써봐야 그냥 한두번 쓰고 버려요. 네, 이거를 네 끊어질 때까지 쓰시면 그렇죠. 이게 고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다 소모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소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건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네. 이런 거는 그냥 뭐또 쓰셔도 되는데 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다 일회용. 네. 여기는 네. 그리고 전사지, 전사지는 이건 B품이거든요. 짝퉁, 이건 정품.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쓰다가 정품을 시켰어요. 네, 정품 쓰세요. 아, 이게 좆 같아요, 진짜. 쓰레기, 쓰레기. 이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버려요. 버리면 되고 정품을 비싸요. 네, 이게 한 권에 65,000원. 네. DC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서비스로 준 거고. 네. 요거는 7,000원 그냥 시켜봤어요. 있는데 시켜봤어요. 재밌게 생겨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여기다 쓰면서 또 덮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저 블랙 드래곤 쓰다가 없다고 해서 그냥 요거 쓰셔도 돼요. 장갑은 어차피 작업할 때마다 뭐한 세네 장막 세네 벌 쓰니까 이거 싼거 쓰셔도 네 무난해 괜찮아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걸 안 썼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 그냥 뭐 색깔 안 따진다 하시면 네. 검정 거 이건 좀 흰색인데 흰색이어서 좀 간지가 안 나서 이걸 안 썼는데 요거 그냥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죠. 이거는 네, 깔판. 그리고 요거 네. 클립코드. 그죠? 클립코드. 네. 네. 롤. 네. 클립코드 덮는 거죠. 덮개. 위생적으로. 요거 이게 얼마죠? 2만원? 2만원이었나? 2만원이었나? 네,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막 퍼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별다른 거. 물비누 쓰시는 분 계시는데 이 물비누 거품, 어떤 분들은 거품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퍼포먼스예요.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걸로 쓰셔도 되고 물티슈 살짝 그 저기 뭐야 그냥 쓰시면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코올 약간 섞어서 같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알코올이 피부에 닿으면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살짝만 그 식염수랑 섞어서 담궈놨다가 짜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냥 물비누 쓰셔도 되고요. 네, 그건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네, 요즘에 제가 유튜브 이 채널을 제 건데도 잘 못 들어와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셨던데 네,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죠. 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